저는 가방까지 챙기고 나가볼게요.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금발을 했는데 한참 동안 제 얼굴에 너무 적응이 안 돼서 지금 카메라 막 설정을 이리저리 막 엄청 바쁘다가 이렇게 한번 가볼까 합니다. 겟레디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요거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라네즈의 네오 쿠션인데 지금 딱 보면 느끼셨겠지만 제 눈썹이 원래 조금 진한 편이거든요? 근데 너무 눈썹만 진하면은 나중에 색감 맞추기도 힘들 것 같고 너무 동떨어져 보일까봐 일부러 탈색을 살짝 했어요. 너무 오래 냅두진 않고. 근데 그랬더니 너무 민둥이 눈썹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탈색 모아 탈색한 눈썹의 민낯은 진짜 좀 비루합니다. 약간 사람이 이렇게 되게 매갈이 없어 보이고 창백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이 네오 쿠션은 마무리가 좀 뽀송한 편이고 유분기를 잘 잡아줘서 특히나 좀 습할 때 더 잘 맞는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마 또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장마 기간에 진짜 잘 써줬던 쿠션이에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자꾸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특히나 저는 막 마스크 끼고 헬스도 하고 뭐 운동하고 이랬더니 이런 내 턱이랑 볼? 이런 데가 막 뭐가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가려줄 겸 루나의 컨실러 사용할게요. 이거는 커버력이 진짜 끝장나가지고 이렇게 큰 거 하나씩 가릴 때 쓰기 진짜 좋습니다. 네오 쿠션이 커버력이 좋은 편이라서 전체적으로 다 해줄 필요는 없고 진짜 가려줘야 되는 딱 그 부위에만. 오늘은 어쨌든 큰 변화가 있는 날이니까 머리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탈색을 결심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진짜 별건 없거든요. 제 직업 자체가 항상 제 얼굴을 하루 종일 봐야 되고 편집할 때 촬영할 때도 제 얼굴을 봐야 되고 계속 제 얼굴만 보니까 이게 정말 빨리 좀 질린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자꾸만 변화를 주고 싶고 눈썹은 헤라의 브로우 디자이너 오토펜스 미디엄 브라운. 어제 써보니까 이게 조금 제 그 눈썹 색이랑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아 나 좀 바꾸고 싶다 라는 그 충동이 조금 많이 생겼기도 했고 제가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이유도 내가 이 색조를 썼을 때 내가 이런 피부 화장을 했을 때 변화는 저의 그 새로운 얼굴들을 찾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 매력에 빠져서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했던 거거든요. 사실 머리는 워낙에 머릿결이 저 곱슬도 너무 심하고 부시시하고 건조한 모발이라 머릿결이 원래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화끈하게 변신을 하기에는 겁이 조금 많았었죠. 그냥 좀 한 사연 더 먹기 전에 그냥 해버리고 뭐 머리는 진짜 또 자라는 거니까 그냥 해서 너무 만약에 상했다 싶으면 그냥 여기 단발로 확 잘라버리려고요. 이렇게만 하기에는 눈썹이 조금 밝은 것 같아서 요거 킬브로우의 브로우 마스카라. 제가 정말 쓰지 않던 색들만 뽑아서 썼어요. 전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이렇게 금발, 핑크, 애쉬 다양하게 해볼 거긴 한데 그때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는 해야 너무 흐리멍텅해 보이지 않고 좋을 것 같아. 다음에 쉐이딩을 해줄게요. 오랜만에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딩. 이거는 오래전에 힙팬을 했던 제품인데 그동안 다른 거를 써다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평소처럼 그냥 여기 아이홀은 조금 깊게 넣어주고요. 탈색하고 사실 화장을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제가 느낀 거는 머리가 너무 튀기 때문에 지금 이 백금발은 너무 쨍한 색감들을 군데군데 다 넣으면 좀 제 얼굴에서는 좀 안 먹고 오히려 뱉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은은하고 너무 이렇게 강렬하지 않은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도 이렇게 선이 너무 굵게 가는 것보다는 약간 얄쌍하게 가는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음영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써줄 거고요. 색조는 전체적으로 은은한 색감들로 갈 겁니다. 입술 밑에도 살짝 이렇게 넣어주면 확실히 밑에 입술에 음영이 들어가면서 더 도톰해 보이고 또렷한 이미지를 줘요.
평소보다 조금 더 어두운 컬러로 한 번 더 들어갈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너무 밝은 것보다 조금 더 톤 다운된 애쉬핏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더 좋아할 것 같거든요. 제가 평소 하는 스타일에도 더 잘 맞고. 그래서 백금발은 한 3주 뒤에 다시 염색하러 갈 때 아마 빠이빠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정말 딱 3주면 난 충분해. 그 정도면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따단. 이건 패키지 너무 예뻐. 제가 지지난 브이로그였나? 거기서 아주 미니 언박싱을 했었는데 안에 색감들이 그냥 딱 봐도 지금 머리색들과 너무 잘 어울리는 데일리한 음영 컬러들이 많거든요. 얘들이 색감이 쨍하지 않고요. 되게 크리미한 느낌이고 우유 한 방울 이렇게 탁 섞은 듯한 그런 컬러들이라서 데일리로 얘는 진짜 예쁜 조합이에요. 우선 가장 먼저 여기 앙고라 니트. 톤 다운된 피치 베이지 컬러예요. 눈썹에 거의 닿을 듯이 아주 넓게 이렇게 깔아줍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아주 넓게 끝까지 끌어가줄게요. 이렇게 은은하게 한 컬러 깔고요. 조금 더 진한 카멜 실크 슈즈 이 컬러로 음영을 한 번 더 잡아줍니다. 여기 쌍꺼풀 라인 안쪽을 다 채우고요. 여기 앞머리 쪽도 포인트를 줄게요. 네, 사실 누구나 그렇게 느끼겠지만 이번 여름 좀 충격적으로 막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훅 가버린 느낌이야. 장마도 장마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뭔가 계속 그러니까 더 기분 전환을 하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러고 돌아다닐 데가 없다는 거. 대신에 집에서 열심히 영상을 찍을 거예요. 조금 더 이 분홍기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이거 앙고라 키트 한 번 더 두껍게 얹어줄게요. 여기 보면은 쉘 펜던트라고 자개 펄 같은 아주 입자 고운 오렌지 피치 펄 섀도우가 있어요. 이렇게 은은한 펄로 애교살 전체를 한번 감싸줄게요. 이렇게. 다음 얇은 브러쉬로 얘를 콕콕 찍어줘서 쌍꺼풀 라인 가장 안쪽에 한 번 더 라인을 그릴게요. 제가 어젯밤에 화장 지우기 전에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품들을. 확실히 섀도우로 음영을 주는 게 탈색무에는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 얼굴에는. 아주 볼드하게 그리는 것보다. 여기 이 빈티지 펄은 사실 펄 입자가 너무 크고 화이트 펄이라 가지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입자가 조금 크고 화이트 펄이거든요. 콕 박아주듯이 눈 앞머리에 살짝만 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여기에 딱 몇 개만. 티가 안 나나? 은근한 그 차이가 전체 그 룩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과하게 하지 않을게요. 딱 요만큼. 아까 애교살 전체에 발랐던 펄 한 번 더 얹어줄게요. 그럼 라이너 그리기 전에 뷰러 한 번 찝찝. 제 메이크업은 보통 그렇듯이 라이너를 진하게 하는 것보다 마스카라로 이렇게 쨍쨍하게 올려주는 거를 더 좋아하는 파라서 오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섀도우는 이 정도로 깔아주고요. 삐아의 라스트 워터 젤 아이라이너 초코무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굉장히 연한 초코 색깔? 네, 오늘의 포인트는 얘를 언더에 굵게 그리는데 뒤에 삼각존 메워주고 이렇게 언더 삼각존을 메워주고 그다음에 클리오. 제가 이거 너무 요즘 많이 쓰죠.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브라운 컬러. 이걸로 전체적으로 라인을 살짝 얇게 그려주면서요. 그다음 중요한 게 여기. 눈 앞머리를 제가 잘 안 채우는 편인데 여기를 약간 또렷하게 해줘야지 이 머리 색깔이 안 눌리고 흐리멍텅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앞꼬리를 채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눈 쉐입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눈꼬리는 살짝 끝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 이 정도로. 앞꼬리에 살짝. 제가 그 전에 어두운 머리 했을 때 이 앞꼬리를 거의 안 채웠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딱 바꾸고 나니까
메이크업이 달라지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마스카라도 제가 좋아하는 이글립스의 헬로 나나카라 브라운 컬러로. 사실 제가 이제 곧 가을이 다가오면, 그래서 제가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을 색조, 가을 옷을 너무 좋아해서 가을 패션 영상을 OOTD 브이로그 형식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했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봐서. 근데 브이로그를 찍고 다닐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가을 옷들 입고 어딘가에 나가는 브이로그를 찍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요즘 컨텐츠에 너무 제한이 많이 생겨서 하고 싶은 영상을 마음대로 못 찍는다는 것도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브라운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블랙에 가까운 고동색? 이렇게 진한 느낌이 납니다. 그다음 블러셔는 요거 어퓨의 주시팡 무화과였나? 무념보상 무화과. 이렇게 광대를 시작해서 요렇게 안쪽. 이거 색 은은하니 진짜 너무 예뻐요. 얘는 계절 타지 않고, 이거는 바탕색으로 깔기도 좋은데 저는 치크를 오늘 막 힘을 줄건 아니라서 이거 하나로만 블렌딩을 시켜서 완성을 할 거예요. 색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볼까지 영역은 넓지만 옅은 색깔로 조금 은은하게 잡아봤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입술선 이런데 이런데 밝혀주고 코끝이랑 콧대 조금씩만 밝혀줄게요. 그다음에 눈썹 아래 이렇게 조금씩 곳곳에 하이라이터를 주고요. 대망의 립. 우선 베이스는 요거 힌스의 무드 인핸서 리퀴드 마트 언체인드. 이거는 약간의 보랏빛이 도는 베이스 색상으로 아주 딱인 색인데 얘를 전체적으로 발라주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눈부터 블러셔 립까지 약간 비슷한 컬러들로 올려봤고요. 이 입술 위에 로즈 컬러. 이거는 에뛰드의 글라스 로즈 틴트 헤이지 로즈. 이거는 광택감이 엄청난 그런 틴트인데요. 얘를 안쪽에 그라데이션. 이렇게 하면은 금발에 아주 잘 어울리는 은은한 데일리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고요. 자, 확실히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이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소소하지만 이런 게 바로 기분 전환이죠. 지금은 너무 부시시하기도 하고 부해서 약간의 시컬 정도 넣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오겠습니다. 옷은 이렇게 안에는 그냥 일반 흰색 나시를 하나 덧대 입었고요. 그리고 이건 저번 패션 그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자라 하얀색,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자켓? 얇은 자켓인데. 근데 확실히 머리가 이렇게 포인트가 왕창 되기 때문에, 게다가 저는 머리가 조금 길잖아요. 그래서 상의는 너무 화려하거나 아니면 볼드한 패턴보단 이렇게 좀 눌러주는 게 확실히 좀더 머리가 돋보이는 그런 룩인 것 같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입었고요. 아래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런 하이웨스트 바지. 사실 조금 위아래 다 베이직하기 때문에 포인트로 이것도 저번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로로의 캔버스 백 하나, 노랭이 백 하나 포인트로 들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늘 영상도 끝이 났고요. 자,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